하시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요? 네. 뭘 이렇게 뚜렷하게 뭔가를 지금 제가 막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데, 네네. 조직 내에서 이렇게 뭔가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다고 예. 하셔가지고. 괜찮다고 나요. 예. 예, 하시고 싶으신 일 있으시면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좋으실 것 같고. 동업이세요? 동업이요? 네. 동업이라고 동업 개념은 아니고 동업 이게 같이 사람하고 네. 같이 움직여야 되는 네. 혼자서가 아니라 네. 같이 움직여서 하시는 네. 그것도 괜찮다고 나와요. 근데 뭐가 고민이세요? 고민이요? 네. 저의 고민이요? 제 고민 아니 좋다고 나오거든요. 네.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괜찮고 네. 추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동업하시는 것도 맞고요. 네. 이제 저희 고민이요. 그 외에 일에 대한, 일에 대한 아니 고민? 그 외에 다른 문제점이 안 보여서. 아 문제점이 안 보여서요? 네 다른 문제점이 안 보여서. 지금 저는 이게 일적으로만 계속 뜨거든요. 네. 네. 그냥 자금이 잘 안 도는 거? 자금이 잘 안 도는 거. 제가 그 전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될 거예요. 예, 네, 지금 어려움 뭐 자금이 잘 안 돈다 어렵다 하지만 내년에 가면은 되거든요. 예, 네, 내년에 내년이 맞아요. 내년에 가면은 하시고자 하시는 거 다 이루어질 거고요. 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것도 맞고요. 네. 문제점이 그것밖에 안 떠서 계속 네. 그래서 될 거예요. 좋아요라고 얘기한 게 자금이 문제네. 자금이 문제인 거는 그게 안 되면은 여기서 된다, 좋다, 해라 이 소리가 안 나오겠죠. 그죠? 네. 네. 처음부터 얘기가 그렇게 나온 거죠. 다른 거 봐드릴게요. 사는 거요? 네. 살고 있는 거? 갔다 오셨어요? 아니면은 혼자예요. 결혼을 아예 안 하신 거예요? 네, 안 혼자세요? 네. 지금은 당장 아니어도 마흔 하나 둘, 네. 마흔 둘 이때 되면은 결혼운이 열릴 것 같아요. 마흔 둘이요? 네. 지금 만나는 여자 이분 있으세요? 만나는 여자는 있어요. 오래 만나셨어요? 오래 만나시지 않으셨죠? 오래요. 오래 만나셨어요? 근데 어떻게? 인연 결혼하실 분의 인연이 그분이 아니실 것 같은데요? 그분이 아니실 것 같아요. 네. 모르게 간단하게 네라고 얘기를 해. 네? 아니 그렇게 봐주시는 거니까. 봐주는 거라서? 네. 오래 만났다고 하면서. 왜 인연이 안 돼? 올해요. 아니, 올해. 아, 올해. 아, 난 또 올해 만났다는 얘기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에요, 인연은. 42살? 41살은 넘어야 되고, 42살 정도 되면, 그때 결혼이 들어와요. 그때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아마 다른 분이 생기실 겁니다. 42살 돼요? 네. 운이 그때 들어와요. 그때 들어올, 운이 들어올 때 맞이하는 여자가, 그때 같이 있어서 맞이하는 여자가 아무래도 내 짝일 확률이 좀 많이 높거든요.
그 전에 결혼하면은 당연히 좋지도 않고. 그런 사주가 높아요. 많이 다녀보셨어요? 몇 번? 사주 높다는 소리 듣죠. 높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런 기운이 좀 있다라는 뜻이죠. 네. 직성 세고, 직감 세고, 예감 좋고. 네. 그런 게 사주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범보다는 조금 높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뭐 특별한 게 없나 봐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요?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특별한 문제는 없죠. 근데 이제 뭐 물론 뭐 남자는 여자하고 일. 아니 여기 되게 정집에 오시면 네. 뭔가 특별한 거를 얘기해 주거나 막 진짜 뭐 어렸을 때 과거부터 미래까지 쫙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이렇게 막 깨주면 좋겠죠. 그죠? 깨주면 좋겠는데 점은 그게 점이 아닌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에 내가 문제 있는 거를 먼저 꼬집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될 거와 될지 안 될지를 얘기를 해주고. 그죠? 네. 그게 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궁금해하셨던 문제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 근데 더 원하시는 게 있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결혼을 혹시 결혼을 하셨나? 하고 보니까 결혼 안 했다고 떠서 혼자 사시냐고 물어본 거고 예. 그래서 결혼이 42살 되면 또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한 거고 건강적으로 문제 없으시고 그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봐줄 수 있어요? 주변 사람 운이나 이런 것들? 그거 성격... 잠깐 마스크 좀 벗어줘요. 어떤 사람 제 삶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요?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아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영향을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어떤 일이 생기거나 무슨 고민에 빠진다든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보다 내가 주는 영향력이 더 많을 텐데. 네,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 주변 상황에 의해서 약간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생겨서 지금은 좀 사람을 좀 멀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다 이렇게 안고 가려는 성향이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 좀 그런 걸 없애볼까. 내 사람들은 내가 챙겨야지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좀 바뀌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고방식이라든지 삶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기 만드실 분은 아니에요? 네? 주위에 사람이 여러 사람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믿고 따라가시는 분 아니시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머릿속에서 계산이 참 많거든요. 생각도 많고 계산도 많고 그리고 사람 가려요. 많이. 그래서 생겼나 봐요. 네. 사람 되게 많이 가려요. 사람 되게 많이 가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옳은 사람과 아닌 사람 구별할 줄 아는데 본인이? 아니요. 그게 조금. 조금 힘들어요? 네. 많이가 아니고? 부족해요. 조금 부족해요? 아니 그거마저도 그 정도면 난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뭐 100% 원하는 건가? 그것도 부족하다고 원하지. 아닌데. 사람 많이 가려서 내 옆에 두 사람 두고 아닌 사람 별로 그렇게 챙기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본인? 아니요, 원래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렇지 않았었는데 바뀌었다고요? 네. 사람들한테 뒤어서? 네,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 3년? 모르겠어요. 원래 그런 성향이었나? 아니었거든요, 제가. 뭐 성향은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인간관계 좋아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저 나한테 쓸모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촉 좋거든요. 직감 좋고 예감 좋고. 그런 사람들 굳이 옆에 둬가지고 나한테 해를 끼칠 만한 사람 구별할 줄 알아요. 그냥 쳐내시면 되지. 내가 봤을 때는 가까운데
진짜 좋은데.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좋으셔서 사회생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알아서 다 잘하시는데 그것마저도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100% 완벽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내가 완벽을 추구하면서 하려고 해도 그 중에 한두 번 실수하는 사람 있잖아. 그 류가 대주님이에요. 그냥 한두 번 실수하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닌 사람이 옆에 붙을 수가 있는 게 근데 그닥 그렇게 많지 않아요. 드물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랑 같이 항상 혼자가 아니라 혼자보단 좀 기운을 나눠받을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옆에서 항상 그래서 아까 동업도 물어본 거거든요. 네. 서로 윈윈하면서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혼자 단독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보다. 네. 네. 솔직히 말해서 그닥 그렇게 고민도 아닌데 내가 봤을 때 저는 좋나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다 좋은 건가요? 괜찮아요. 운이 들어왔어요. 42살, 3살 결혼까지 쭉쭉. 결혼하시면서 뭐 밖으로. 네? 결혼하셔도 밖으로만 밖으로 돌지 마세요. 많이 끌고 다니겠어. 여기저기 여자. 그죠? 조금 어릴 땐 그랬는데 지금은 결혼하고 나서는 그게 또 심해진다니까. 아 결혼을 하면? 네. 결혼하고 나면은 내 집에 와이프를 일단 뒀잖아요. 두고 나서 밖으로 눈을 돌릴 일이 너무 많이 생겨. 그걸 많이 조심, 여자 많이 조심하면 결혼 생활 유지되는데 그게 아니면 그게 또 안 좋게. 왜냐면은 좀 힘들어요. 일부 종사하는 사주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양면 결혼도 마흔 넘어서 하는 게 맞으시고 일부 종사가 힘든 사주예요. 알겠습니다. 여자 조심만 좀만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결혼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궁금한 거요? 아 생각을 안 하고 왔는데 그냥. 그러니까 내가 지어 짜서 얘기를 해준 게 이 말인 거야. 왜냐면 아주 그렇게 큰 고민이 아니라고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별로 뭐가 고민이고 뭐가 진짜 걱정이고 이래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조상 얘기를 꺼내서 조상 얘기를 할 정도의 그것도 아니고 조상 문제도 아니고 가정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나온 게 그 뭘 하시려고 하시냐 준비 중이시냐 나왔던 거고 더 말씀을 원하시니까 결혼 얘기 해준 거고 고민이 없다니까요 그다음 인간관계 지어 짜서 물어본 거잖아요. 물어볼 게 없어서 그죠? 맞아요. 뭐 이렇게 지어 짰어요 질문을. 그쵸? 더 궁금하신 거 어떤 여자 만나야 돼요? 좀 나이라든지 뭐 어린 사람 만나야죠. 아니 그건 일반적인 생각 말고 그 일반적인 생각 말고 너무 이왕이면은 본인보다 더 높은 사람을 만났으면 난 바래. 사주가 이왕이면은 센 사람이요? 궁합을 좀 보고 결혼하는 게 낫죠. 본인 같은 사람은 일부 종사가 안 되는 사주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일단 사주라도 보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궁합을 먼저 보는 게 나아요. 왜냐면 실증 금방 느끼죠. 그렇긴 해요. 근데 잔정이 좀 있어요. 실증이 너무 빨리 느껴요. 근데 그게 내 거, 내 여자 내 거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게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여자가 내 여자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잖아. 한순간에 처음 봤을 때 그냥 첫눈에 좋아할 수도 있지. 근데 그게 내 인연이 아닐 수도 있어. 그 사이에 내 인연하고도 비켜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 사이에 내 인연이 들어와 버리면 난 좋아하는 여자가 벌써 생길 수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미리 여자를 만날 거면 궁합을 먼저 보시고 이 여자를 만나도 되는지 안 만나도 되는지 궁합을 먼저 보신 다음에 만나시면은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무 여자나 만나지 마시고. 네.
너무 순둥순둥한 여자도 또 본인한테 안 어울려. 안 맞아. 전 안 맞아요. 네, 안 맞아. 본인은 좀 본인을 휘어잡을 수 있는 센 여자 같네. 맞아요. 그건 확실해요. 근데 쎄도 이렇게 무속인으로 갈 만한 여자를 만나면 안 되니까 거의 그런 사주가 높은 사람들이 좀 이쪽으로 이쪽 계열에 많이 있어요. 뭐 연예인 사주도 그런 사주고 미용사 사주도 그런 사주고 간호사도 사업하는 사람도 여러 사람 많은데 사주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이 사람은 무당이 아닙니다 라는 소리만 듣고 가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잡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휘어잡으면서 여자. 알겠습니다.